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화학 업종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좀 업황을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실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점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의 실적, 사실 지금까지 실적이 지지부진했었지만 이번 2분기 새로 발표되는 실적이 주가 촉매제 역할 해줄 수 있을까요? 앵커님께서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작년 4분기 때 보면은 미국이 최고의 금리였잖아요. 고금리였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했지만 결국은 인하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뭐 메이저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중 금리에 인하되는 효과를 우리는 보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보면은 코로나가 뭐 아시아 쪽은 다 풀렸잖아요. 그러면은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 실적이 좋았잖아요. 좀 돌아섰거든요.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건 조금 약했죠. 그러면 2분기에는 지금 보면은 특별히 국제유가도 보면 지금 81달러, 2달러지만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올라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거의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느낌으로 보면은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림에서 그럼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정치를 해보면. 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금호 석유가 참 돋보일 것 같아요.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좋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NCC 크래커들이 과연 돌아설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인도라든지 미국이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을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인도는 실적이 좋아서 사상 최고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니까 주가는 선행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선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을 보시면 좋은데 에틸렌 수요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13년도부터 2021년까지 보면은 연간 한 1,000만 톤씩 수요가 증가해요. 거의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21년하고 2023년 사이에 보면은 그 앵커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가 이렇게 횡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이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지면서 수요가 거의 이렇게 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하다가 늘지가 않으면서 수요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 물량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금호석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화학주만 다른 글로벌 화학 기업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쪽은 이미 다 상승을 해줬는데 우리만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예, 한국 화학 업종의 주가 상승에 촉매제가 되어주는 거, 2분기 실적도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 외 부분 더 추가해볼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인데 일단 먼저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글로벌 공급망 할 때 주가가 중요한데 이게 인도의 릴라이언스라든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아 이런 거 NCC 크래커니까 같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파란색 계통이 지금 먼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는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좋고 네. 미국은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먼저 가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우케미칼이랑 라이언델 바젤은 저거보다는 적게 올라갔지만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기업들 중에서 특히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쪽 수출하는 데 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굉장히 실적이 또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가는 아직 반응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반응한다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냐고 보는데 이 다음번 그림이 예를 들자면은 그 쉘에서 LNG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LNG가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면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붉은색이 보면 네. 금리가 낮아질 때 이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시중에 시중금리는 떨어지면서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보여준다면 제대로 보여준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화학업종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1분기 때인데 보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4만 원 회사가 1250억을 했지 않습니까? 1250억을 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SK 그때다 1분기 때 보면 제일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화학이었거든요. 근데 금호석유화학은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큰 폭으로 반응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이제 큰 폭으로 반응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런 SK이노베이션 화학 부문 같은 실적이 나온다면은 주가는 제가 볼 때 상승 탄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그 로얄 더치 쉘이라고 전 세계 메이저 중에 1등은 실질적인 1등은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해가스를 제가 볼 때 검증한 걸로 보이지는데 이 지역이 재밌는 천연가스 수요 급증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보면 어디냐면은 예를 들면은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인도라든지 그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에서 수요가 천연가스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일단 신규 공급망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 새로운 신흥 지역 쪽에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래 되면은 한국 화학 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이 12개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7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화학 공장이 많은 부분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으로 수출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수요 급증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족할 것이다. 이익은 매출액과 이익은 많이 증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화학 제품의 공급량이 앞으로도 주가 상승에 지속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가가 조금 안 움직이지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약간 경기가 들었다 그러나 뭐냐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화학 공장을 지어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그림 한 장을 보시면은 2025년까지 에틸렌종 신규 공급량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수요 쪽입니다. 글로벌 LNG 수요 가지고 위에 그림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인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이 보면은 LNG가 증가하는 지역이 LNG는 뭐냐면은 전력 수요예요. 전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쓰는 지역은 경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료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그러면 한국 공장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에틸렌 공장이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에틸렌 공장이 어떻게 변천을 했냐면은 지금 1000만 톤씩 지어대다가 지금 이제 한 300만 톤에서 500만 톤 정도 뚝 떨어집니다. 2024년, 2025년에. 그래서 보면은 아까처럼 조음점처럼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데 비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쇼티지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2025년도 그렇고 이제 6년하고 7년, 8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7년, 8년이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중국이 계속 지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은 약간은 이제 공급을 치킨 게임 형태로 가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전 세계 1등을 하려고 지어들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 옐런 재무장관도 미국 중국을 방문하면서 공급 과잉을 일부러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전 세계 이익에 동반되지 않는다. 이게 기초 수요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 보조금으로 키우는 정책은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미국 옐런 장관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서 고율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철강이나 화학주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려할 요인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없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인데. 네. 중동이 이제 원료를 들고 있으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니까 중동이 석유 쪽에서는 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어요. 우려는 네.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그것도 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중동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오펙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오펙이 뭐 하는 데냐면은 유가를 82달러, 80달러 만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감산하는 데잖아요.
증산보다는 감산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산업을 해야 되니까. 사우디 뭐 합니까? 크게 보면 네옹 프로젝트 하잖아요. 네옹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서 이쪽 친환경 쪽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크게 만들어보겠다는 게 사우디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합작으로 현대차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동 쪽은 이 원료가 있어도 많이 건너오기보다는 다른 산업을 지금 해야 되고 뭐 AI라는 그 중동 쪽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동이 감산을 주체이기 때문에 중동 쪽 물량도 그렇게 제가 볼 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중동은 그렇게 가격을 보면서 왜냐하면 감산을 하면 돈을 번다는 학습 효과가 있는 중동 지역에서 화학 제품을 만들어 본들 제가 볼 때는 수요를 보고 만들 것이다. 그래서 공급 물량은 그게 우려할 요인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중동 쪽에서의 이런 공급 물량 우려감이 섞인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집중하고 있고 추구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부가 제품이 될 텐데 이런 쪽에 계속 집중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실적과도 바로 연결이 될까요? 네, 조금 전에 예를 들면 뭐 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보면은 효성이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죠. 왜냐하면은 그게 보면 반도체 세정가스를 매각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것도 보면은 이제 효성그룹이 보면은 이렇게 반도체 소재 재료 쪽으로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기업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2050년에 한 매출이 한 1경원까지 올라갈 거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이런 이익들이 의미 있게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LG화학만 해도 그죠? 양극재라든지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만들었지만 그런 배터리라든지 롯데케미칼이 뭐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리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쪽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있는 듀퐁처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받을 것이다. 뭐냐면은 지금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0.4 정도 있거든요. 굉장히 싼 수준이에요. 그런데 듀퐁이 얼마냐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3배예요. 3배 내지 2.5배 움직이기 때문에 한 6배, 8배 정도의 격차를 두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격차를 메우는 순간이 우리나라는 벌써 이 친환경적인 매출액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국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트리가 되면 큰 폭으로 이렇게 주가가 갭을 메울 것이다.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실적 발돋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있죠. 화학주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메이저 기업을 연구를 많이 하니까요. 소규 네. 메이저, 엑슨 모빌이라는 이런 기업을 많이 하니까 그 저번 주에 우리 석유공사 사장님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하셨어요. 네. 그런데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교차 검증을 했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해 탐사는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석유 메이저들이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우주 탐사 기술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자료 아브레오 박사가 지금 이제 엑스 모빌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데 맡겼다 하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엑슨모빌이 교차 검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관심이 있고 첫 번째하고 협상 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동해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니까 왜냐하니까 그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가이아나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젝트를 8년간 하면서 7년 동안 실패를 했는데 네. 8년째 크게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브라질 유전보다 더 커졌어요. 브라질 유전이라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석유는 수입하지만 천연가스는 수출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자급화가 100% 될 수 있는 유전도 될, 가스전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정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전략 얘기도 했지만 첫 번째는 다음 달부터 그다음에는 다음 달부터 무슨 일이냐면 첫 번째 시추를 어디로 할 것인가 결정이 나요. 시추원이 결정나고 12월 달에 이제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데 엑슨모빌의 사례를 보면 내년 3월이나 이렇게 만약에 터졌을 때 시추가 터졌을 때 가스가 발견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리냐면은 정부는 2035년이라고 그러는데 엑슨모빌의 사례를 예를 들면 가이아나를 예를 들면 저는 2030년에 상업화가 될 것 같아요. 5년 정도 당겨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슨모빌이 그랬습니다. 지금 시장은 10년으로 예측하고 10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5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30년 내지는 2029년 12월경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동해, 대한거래 이 쪽은 일정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메이저가 다섯 군데하고 협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중에서 만약 1등부터 3등까지 만약 엑스모빌이라든지 이렇게 뭐 쉐브론이라든지 네. 쉘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는 큰 폭의 제가 볼 때는 반전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자체를 계속 볼 필요가 있는데 7월 달에는 시추지를 결정하고 더 중요한 거는 네. 메이저가 들어오는지. 근데 교차 검증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메이저가 들어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 왜? 브라질 유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메이저가 들어와도 엑슨모빌도 과거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7년 동안 실패하다가 8년 차 때 성공을 했었는데 5년 안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바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겠죠. 뭐 성공 확률 지금 이제 그래도 가이아나보다는 16%보다는 20%가 높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면 만약에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혜주를 찾잖아요. 그러면 조금 멀지만 2030년에 놓고 보면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수혜가 그때야. 그러면 화학도 천연가스를 원래는 쓰고 싶었는데 이게 3불짜리가 한국에 도착하면 12불로 되기 때문에 석유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3불대 원료가 투입되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률이 제가 볼 때는 30% 이상씩 개선될 수도 있고 가스를 많이 쓰는 기업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스공사 석유가스를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2불대가 아니고 3불대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계산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석유화학주 관심 가져봐야 되는 촉매제 모멘텀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움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